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제하는 거는 본인이 이성이 따르는 살이잖아요. 두 가지 살이 다. 그러면 여자 안 따르고 남자 안 따르는 말빨이 맥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많이네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핫한 살이죠. 핫한 살인데 혹시 도화살 홍염살 홍염살이라고 알고 계세요? 예. 이게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살이에요. 저도 솔직히 이야기 듣다 보면 아, 나도 저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글적글적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궁금하고.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 먼저 한마디 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잘 나가는 무속인 무당은 거의 홍염과 도화가 있어요. 홍염이나 도화살이 있으면은 조금 말빨이 맥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소위 이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표현을 하자면 뭐 일 많이, 군 많이 하고 전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재밌어 가지고 혼자 한번 이렇게 호기심으로다가 사주를 몇 사람을 봤어요. 네. 도화가 있든 홍염이 있든 있고요, 거의. 그리고 개중에는 홍염과 도화가 중첩된 분도 계셨어요. 아, 중첩이 될 수도 있네요. 예. 둘 다 있는 사주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홍염 도화가 중첩 더 있는 게 낫겠죠.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사실 조금 비슷한 면도 있고 구분짓기가 그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첩되는 부분이. 근데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도화살과 홍염살이 있는 사람은 연예인이 되든가 남의 인기를 먹고 사는 뭐 예술적인 아니면 뭐 사회 지도층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접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요번에 4.15 총선에 국회의원 초선으로 당선이 된 여자 국회의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얼굴을 관상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서 호기심이 나더라고요. 사주를 떠돌아다니는 사주를 이렇게 놓고 풀어보니까 도화와 홍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홍염살이나 도화살을 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거를 극대화시킨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선생님은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주변에 보면 같은 남자들 입장에서 봐도 되게 평범하게 생기고 어떤 경우는 못생겼어요. 투박하게 생겼는데 옆에 여자를 항상 꿰차고 다니고 맞아요. 여자들이 줄줄 따라요. 반대로 어떤 여자 무슨 된장 항아리 같이 생기고 토속적으로 생겼는데 같은 여자들이 봤을 때 그럴 거예요. 난 이쁜데 왜 남자가 안 따르고 그러는데 속된 말로 비속어 하나만 쓸게요. 전혀는 뭐지? 못생겼는데 남자가 수시로 바뀌고 저렇게 따르네? 그거요. 단적으로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짤막하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 둘 중에 저랑 감독님이랑 둘 중에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있는 분 보이시나요? 저희 감사합니다. 관상으로만 봤을 때요. 난 우리 서로 사주도 내가 안 물어봤어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